요요요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너무나 좋은 질문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욕심 같아서는 다 나누고 싶은데 시간상 양해 주시고 싶지만 몇 분만 우리가 지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 변 성도님 질문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같아도 실은 사람이나 마귀의 음성의 확률이 높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신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확률이 높다 하시니 혼란스럽습니다. 꼭 명확하고 간결하게 혼돈의 소지 없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엘리 변성도님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죠. 어떤 우리가 음성이나 감동을 우리가 받고 든다면 바로 실행하지 마시고 어디다가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 정말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근데 진짜 이루어졌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을 찬스가 많은데 근데 분명히 음성이나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서 얘기한 대로 감동받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하나님 아닌 거고 그리고 뭐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나쁜 열매가 나온다면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열매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거는 조금 놔두면서 진짜 거기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나오나 아니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분별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차근차근 조심히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음성은 이렇게 생과 사가 갈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은 생과 사가 갈리기 때문에 아주 조심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다 써놓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열매를 통해서 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에나킴 성도님. 하나님 아빠 오늘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저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성경처럼 풀어놓은 생각들로 구성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위험하고요. 성경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신데요. 브라이머 목사님,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신앙서적이 참 많습니다. 신앙서적이 책의 내용을 쓴 사람, 작가, 한 개인의 하나님과의 신앙을 풀어낸 것인데요. 신앙서적,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 태도와 관점이 그 책을 읽을 때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책 내용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자신의 신앙관과 다르다고 느낄 때 요요요 Q&A 하는 것처럼 이 작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이렇게 느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토론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인가요? 시중에 신앙서적이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중요한 도구로도 많이 판매되는 서점을 통해서 참 많이 접할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대체한 도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서적을 대할 때 목사님이 생각하신 지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스스로 큐트라는 습관이 더 중요한 것인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면서 에나킴 성도님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신앙서적을 추천을 안 하죠. 네, 제가 신앙서적을 안 읽어서가 아니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신앙서적을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추천할 때는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신앙서적을 성경과 동등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가급적이면 제가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 신앙서적은 어떤 그 저자의 본인 경험이나 깨달음을 나누는 건데 때로는 그들의 신학과 나의 신학과 그들의 신앙과 나의 신앙과 그들의 어떤 관점과 나의 관점이 정반대될 수도 있고 아니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가지고 내가 다 받아들인 대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좀 토론해야 되는 건가?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게 어떤 건가? 질문하시면서 그 질문의 정답을 성경에서 찾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아주 좋은 저자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좋다고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거를 가지고 성경과 비춰보시면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가르쳤는데 거기 있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로 다시 성경을 돌아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올바른 거 아닌가 이걸 검토했다고 다시 기준을 봤다고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신앙서적이라도 여러분이 이걸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비춰보시고 성경을 좀 어긋난 거였으면 내려놓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건 있어요.
어떤 자들은 굉장히 아주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책을 써가지고 예수님 소개할 수가 있겠지만 또 어떤 자들은 너무나 미숙한 상태에서 책만 출판한 자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겉절이가 맛있지만 안 익은 돼지고기는 아주 위험해요. 무슨 말이냐면 뭐가 좀 익어야지만 푹 익은 김치도 맛있고 그리고 또 겉절이도 맛있지만 안 익은 돼지고기나 안 익은 고기는 위험한 것처럼 아주 미숙하고 아주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분들의 어떤 신앙서적은 조금 피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읽더라도 이걸 다시 한번 성경에 비춰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알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크레인 방 성도님.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사람들은 무서운 이야기, 귀신, 초자연적 얘기 그렇게 좋아하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단, 사이비를 몰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궁금하죠? 맞아요. 사람들이 귀신 얘기, 무서운 얘기, 호러 영화 좋아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런 어떤 뭐 영적인 얘기하면 갑자기 이단같이, 사이비같이 우리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하나님 몰라서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 신학교 다니면서 지금 3년 동안 신학교에서 MD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인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제 인턴하려고 인터뷰했어요. 근데 거기 아주 유명한 교회고 거기 계신 그 목사님이 아주 좋은 데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제가 대충 어떤 교회인지 알고 갔는데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부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어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거나 아니면 영적 치료 같은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정색하면서 선교지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가끔 듣긴 했지만 지금 같은 21세기에 의학이 발달됐는데 왜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그런 거는 저기 어떤 오지에서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데서 병원이 없는 데서는 가끔 있다고 들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현대 의학이 발달된 데는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왜냐? 너무나 모르는 자들하고 그냥 싸워가지고 저만 지치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많은 자들이 귀신, 호러 얘기 뭐 그런 걸 좋아하는데 갑자기 영적 얘기하면 사이비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이 그런 거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닫아가지고 모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민다 가지고 세상 걸 더 의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할까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는 어둠과 거짓을 없애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 정죄하는 대신 그들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정통 교단인데 목사님께서 유진 피터슨의 책 내용을 자꾸 인용하세요.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왜요? 왜요? 아니 진짜로 왜요? 진짜로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분이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메시지를 써요. 근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아니고 그냥 유진 피터슨 그 저자의 그냥 생각을 풀어준 거라고. 근데 그거를 마치 성경처럼, 성서처럼, 하나님의 그 불변하는 말씀처럼 인용할 때는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너무나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인터넷 발달되어 있어요. 목사님들 부탁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들에게 직접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 부탁이에요. 제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한 10분만 연구해 주시고 조사해 주세요. 어느 누구라도 누가 좋다니까 그렇다 합디다 하지 마시고 목사님들 같은 동료 목사님들 부탁드립니다. 한 10분만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추천하고 자꾸만 인용하기 전에 조사 조금만 연구를 하게 되면 금방 티가 납니다. 목사님들 부탁입니다. 제발 좀 연구 좀 해주세요. 같이 싸워나가 이겨나가죠. 누구한테 주워듣고 그냥 무조건 쓰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 우리 동료 목사님들 제발 같이 연구하면서 우리 진리이신 예수님만 증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HB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왕의 이름과 세계사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 왜 다른가요? 세계사에 나오는 이름과 같게 했더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요. 세계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 세계사가 재밌더라고요. 요즘 TV에 보면 세계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그 왕이 성경에 나오는 왕이었더라고요. 무식을 뽐내봅니다. 하면서 HB 성도님. 성도님, 모든 역사는 그 어떤 기록된 나라의 언어와 문화의 배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이름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너무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한 예를 드릴까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어요. 바사가 무슨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나라가 영어로는 Persia예요. 근데 지금은 Persia가 안 그래요. 이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사가 Persia하고 이란이에요. 그런데 딱 보면서 아니 이걸 처음부터 이란이라고 하면 얼마나 편해? 그때는 이란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는 Persia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Persia라고 그러죠. Persia, 페르시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영어 발음을 Persia. 근데 이거를 또 그 나라 발음을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라는데 페르시아라고 써있는데 바사라고 나오니까 마치 이것이 세 나라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같은 나라예요. 한 예를 든다면 또 있게요. 이렇게 얘기 말씀드릴게요. 진짜 해외에 어떤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 어떤 조그만 어떤 반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큰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 근데 거기에 그냥 코리아래요. 근데 와보니까 조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코리아가 고려에서 나온 건데 그들 얘기할 때는 코리아인 줄 알았는데 이거 조선이야? 근데 웬걸 지금은 대한민국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했으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아니에요. 역사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뀐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이 지역과 그리고 또 문화와 또 언어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성경 관점으로 세계 역사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걸 발견하실 거예요. 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달리다굼 김미란 성도님. 요요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며 궁금해서 올립니다. 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고 하는데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요?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이 있어 여쭤봅니다. 네, 형들이 철칙을 말씀드릴게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가 용서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된 일 하신 거예요. 회개하는 죄만 용서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회개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거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얘기한 줄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 중에 당연히 우리의 죄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죄를 찔러주시는데 어떻게 찔러주시느냐?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후회가 아니고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끌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진짜 지금 방금 브라이언 목사님 그러시는데 회개한 죄만 용서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성령님 저의 죄를 알려주세요. 찔러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그때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Jesus with 성도님 질문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읽고 소화시키면 좋은데 아직 믿음의 성장이 약한 분들은 우선 자기가 받아들이고 적용시킬 수 있는 성경 구절만 먹어도 된다고 이해하는 사람의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믿음이 크신 분들은 성경을 골고루 다 읽고 받아들이실 거란 생각합니다. 토끼는 채소만 먹고 늑대는 고기만 먹습니다. 채식주의자 육식파가
있던 사람도 성향에 따라 성격에 따라 자기에게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구절을 음미하듯 주로 몇 구절, 하루 한 장 정도만 공부합니다. 차려진 모든 음식을 천천히 소화시키면서 잘 먹기 위함입니다. 목사님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 성도님, 로마서 14장 2절 말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음식에 대한 거지 하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음식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은 편식하지 마세요. 하나의 말씀을 편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지고 이거는 쓸모있고 이건 쓸모없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편식하지 말아주시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모르신 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성령님께 이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편식하지 마시고 다 받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로마서 14장 2절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음식에 대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제이 성도님.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대충 시험보다 망하거나 성실하지 않게 일하다가 잘렸을 때 그럴 때도 괜찮아 라고 위로해 줘야 할까요? 물론 타박하거나 탓하는 말은 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길 바라면서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이게 맞나 할 때가 있어요. 거짓 위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요. 그런 상황에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선물을 해서 집도 날리고 많은 돈을 날렸는데 이번에 빚까지 지며 또 많은 돈을 잃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미국 명문대를 나오고 증권가에서 일하면서 바다가 몇 번이나 쳤지만 더 망가져만 가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주신 지혜와 성실의 가치를 내던져버리고 바닥을 향해 질주하는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자고 합니다. 예수님 얘기는 그저 비웃음거리가 되죠. 끝도 안 보이고 이제는 아이도 컸고 저도 정말 이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 이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많이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성도님 당연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대충 시험 보고 노력도 안 하고 성실하지 않고 하다가 잘렸을 때 괜찮아? 이거는 거짓입니다. 이거는 거짓 위로만이 아니고 그냥 거짓말 자체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실하지 않고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야단 맞는 거는 그거는 자기 갖고 오는 거라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하고 있고 성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잠언 19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르고 막 퍼졌는데도 괜찮아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위로가 아니고 오히려 나쁜 버릇을 키우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기도만 하죠. 제가 목사로서 이혼하세요, 안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못 드리겠지만 같이 기도하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남편분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이 거짓과 어둠 하나님 안에서 다 없애주시고 진리를 깨닫고 본인의 과오를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안에 속삭이지 말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이거를 덮어주고 괜찮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아, 기억 성도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목사님 10줄 말씀이 있어요. 11조를 내가 일해서 번 것이 아닌 생일에 받은 돈도 11조 해야 하는지요? 네, 맞아요. 모든 수입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해서 인컴이 뭐냐면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 손에 뭐가 들어왔은 거 이거에 대해서 11조를 내는 겁니다. 100원을 받아도 10원이 11조고 1000원을 받아도 100원이 11조예요. 그래서 월급만이 아니고 용돈이나 특히 이제는 조만간에 설날 되는데 세뱃돈 네 11조 이거는 인컴이기 때문에 벌써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11조를 책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거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이분은 임요환 성도님. 목사님 사사건건 알도를 안 하면 지옥 가나요? 아니요. 여러분 성도님 성경 어디에도 66권 1189장 31,101구절 어디에도 알도란 단어가 없어요.
어디에도 엿짓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제가 취합해가지고 성경 구절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 특히 이 아우도의 목적은, 엿짓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생이 힘들어져요. 많고 많은 크리스천들, 아우도 얘기하면 저보고 바보 같다 그러고, 특히 이번에 아우도 시리즈 하면서 온갖 댓글이 많이 왔어요. 빈정거리면서 나보고 바보 같다, 별말 다 나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분들은 그분들 사시는 대로 사세요. 근데 저는 제 방식대로 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고 시행착오 없이, 거의 없이 너무나 탄탄대로 승리의 길을 인도하셔가지고 너무 지름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어떤 자들은 그렇게 좋은 길을 얘기해도 싫어! 나는 쌩 고생하고 살래! 하세요. 나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본인이 고생을 더 택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싸우겠습니까? 아우도하게 되면 고생이 훨씬 덜어지고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거를 저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리겠다는 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해줘. 그렇지만 아우도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아시되, 힘든 삶을 산다는 것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백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그 다음 분, 이분 이네스 김, INS 김 성도님. 목사님, 성령님이 처음 임하셨을 때 목사님 안에는 옛사람에 의한 영적인 것을 향한 적대감이 전혀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성령님을 향한 적대감을 이 마음에 있음에도 그것을 처음부터 바로 이겨내시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신 것인가요? 이 영적인 것을 향한 적대감은 어떻게 극복하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지질 않아요. 성령님을 거부하고는 죄악을 범하고 싶지 않아요. 말로는 예수님 붙잡는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포악한 적대감에 성령을 밀어냅니다. 도와주세요. 아주 좀 깊은 질문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저한테 임하셨을 때 제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죄성이 성령님을 나가라고 적대시하면서 쫓아내지 않았는가, 그런 질문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금반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금반지가 아니고 도금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꾸만 이게 도금이 벗겨지고 이제는 녹슬어가지고 반지 꺼는데 거기에 뭐 녹슬어가지고 퍼렇게 되고,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진짜 24금 금반지를 줘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난 그래도 도금이 좋아, 그리고 그 진짜 금반지를 버릴 리가 없겠죠. 누가 다인 줄 알고, 다이아몬드인지 알고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큐빅이에요. 근데 진짜 와가지고 30캐럿짜리 진짜 블루 다이아몬드, 핑크 다이아몬드,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줬는데 아니야, 나는 짝퉁이 좋아, 그래가지고 갖고 있지 않겠죠. 무슨 말이냐면 적대감을 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제 안에 있는 것이 예전에는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한테 비교하니까 이거는 배설물 중에 배설물이에요. 진짜 쌍디옷.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건 더럽고 더럽고 이렇게 추잡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만일 이걸 버리는 것이 적대감으로 하나님 밀어내고 어렵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나 적고 조그맣고 보잘것없다고 알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배설물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적대감을 쌓으려는 것보다 하나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성도님과 모든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좀 많았죠? 이분 질문은 주주마음 성도님. 192회 동안 드로의 커피타임을 선물같이 받았습니다. 애써주신 목사님 그리고 PD님도 정말 감사해요. 192개의 선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필요할 때 꺼내볼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복습하면서 제 삶을 점검하고 주인 행세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지만 목사님과 스태프분들께 감사한 마음 담아 매 기도 보답하겠습니다. Just Jesus의 가족이 되어 참 행복합니다. God bless you. 참 질문 있어요. 목사님 커피타임 하실 때 맞은편에 있는 성경책은 사모님 성경책인가요? 뜬금없지만 늘 궁금했어요. 에, 아니요. 이건 저희 교회에 비치해놓은 그냥 성경이에요. 아, 믿거나 말거나 저희 아내가 영어 성경만 읽어요. 물론 성경 많이 읽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자주 읽어요. 그래서 한국말도 읽지만 저희가 매일 저희 스태프들 모여가지고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한 장에서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는데 저희 아내 편역이 되면 우리 스태프들 모두 쳐다보면서 오늘은 이번엔 우리 저희 아내가 발음을 어떻게 잘못할까 그러면서 아내가 한국 성경을 읽지만 발음을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읽는 성경은 한국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 비치해 놓은 거는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항상 비치해 놓는 그 성경을 저희가 보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192회 동안 함께 달려주신 우리 들어요. 아,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192개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체계적으로 주제별로 나눠서 한 번에 쭉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들어요 몰아봐요 들어요 몰아봐요 저걸 보시면요 오히려 더 질문이 많을 거예요. 왜냐? 아 이게 쭉 마치 이어지니까 한꺼번에 쭉 이어지니까 아 띄엄띄엄 한편 한편 보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지니까 더 많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전 더 기대됩니다. 여러분 들어요 몰아봐요를 보시면서 더 질문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것을 나누면서 우리 같이 특공대로 무장하고 훈련되고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봐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어떤 것도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물어볼 창구가 있다면 물어보실 때 없으시면 물어봐 주시고 또 다른데 뭐 성경 읽으시든가 아니면 또 어떤 서적을 읽으시든가 또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뭘 접하시든가 거기에 물어볼 창이 있다면 물어보실 때 궁금하신 것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희 대답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개혁하는 게 같이 힘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이 슈퍼챗으로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고 과거도 그리고 또 계속해서 헌금을 후원하신 분들 그리고 또 구매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함을 읽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헛들 쓰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만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Just Jesus는 가상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Virtual Church. 우리가 온라인에서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목적은 80억 등록 교인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가셔가지고 저희 Just Jesus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할 때마다 한 명, 한 명 등록할 때마다 더 80억에 가까워지니까 여러분의 그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같이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돼 우리 들어요, 몰아봐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보시고 복습하시고 여러분과 만드시고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밤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주무시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